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명승면 외율리 덕곡고개에서 출발해서 정상 봉수대까지, 광제산 봉수대까지 또 아침 일출 기도 겸 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일출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일출은 널 보아도 참 멋집니다. 우리 최고 소나무길 웰빙 광제산 등산로 10km 지점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제산 봉수대까지 10km. 현재는 이제 덕곡고개 현 위치입니다. 여기서는 정상까지 이제 1km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새벽 일출 산행은 늘 기분 좋습니다. 먼 동이 지금 트어오르고 있습니다. 숲속을 가려서 붉게 붉은 모습이 지금 일출이 떠오르는 여명입니다. 여명. 지금 광제산 덕곡고개 입구고요. 봉수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서 천천히 걸으면 30분이고요. 빨리 걸으면 한 15분 만에 이제 올라갑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광제산 봉수대에 올라서 아침에 등산 심신 건강 겸 또 기도 염불 참선하러 왔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고 대자연의 신선함을 또 접하게 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낙엽이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광제산에는 가을이 이제 막 시작인데요. 단풍은 아직 덜 물들었습니다. 멀리 광제산에서 바라보는 지리산 정상 천왕봉입니다. 예, 천왕봉 봉우리가 이제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잘 보입니다. 경남 진주시 명승면 일대입니다. 여기는 명승면 아래 덕곡 마을입니다. 광제산에서 바라보는 아침 일출 직전 동이 터오르는 저 동쪽 바다, 동해 바다 너머 멀리 이제 일출이 떠오를 텐데요. 저기는 마치 바다 같습니다. 예, 운무가 끼어서 바다같이 보이네요. 고령 자굴산도 보이고요. 멀리 황묘산, 예, 황묘산도 보입니다. 예, 저기가 황묘산입니다. 산층 황묘산입니다. 느티나무가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조금씩 나무에 물이 들군요. 구름이 피오르는 민가에 아침밥을 짓는 모양입니다. 민가에서 굴뚝에 구름이 연기가 피오릅니다. 지금 구름이 아니고 민가에서 불지 피는 연기입니다. 옛날에는 군불 떼고 나무에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요즘도 산자락 아래에서는 예, 군불 떼고 나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출이 떠오릅니다. 2022년 10월 20일 아침 일출입니다. 여기는 진주 명승면 외율리 수덕사에서 올라와서 광재산 동굴에서 찍고 있습니다. 일출을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 빗살을 잘 못 받아들이네요. 실물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이 광이란
아침 태양이 멋진데요. 카메라가 딸립니다. 핸드폰 셀카로는 이 멋진 일출이 여러분들 보기는 좋겠지만은 실물에 이제 빛나는 빛을 못 담아드리네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어서 멋지긴 합니다. 광제산 동우리 봉수대입니다. 자, 이제 또 참선 염불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고요. 살얼음이 흐렸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매매 염소야 매 염소야 안녕 산염소야 안녕